토익 파트 5는 총 30개의 문항으로 품사 문제, 문법 문제, 어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사 문제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등의 자리를 묻는 문제로 보통 9개에서 10개가 출제됩니다. 문법 문제는 시제, 연결어, 관계대명사, 한정사, 대명사, 비교 등의 문제로 보통 9개에서 10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어휘 문제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등의 어휘를 고르는 문제로 보통 10개에서 12개가 출제됩니다. 30개 문항을 푸는데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기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만약 보기에 한 단어가 4개의 다른 형태로 나온 경우 이 문제가 품사 문제인 것을 빠르게 캐치하셔야 합니다. 품사 문제인 경우 빈칸의 앞뒤를 보고 빈칸이 명사 자리인지 동사 자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품사 문제 첫 번째 팁은 주어 자리가 비었을 경우 동사를 찾아 동사의 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동사가 단수이면 빈칸에 들어갈 주어도 단수가 되고 동사가 복수이면 주어도 복수가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빈칸이 주어 자리이고 동사 has가 단수 동사이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단수 명사인 technology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인 경우 명사 앞에 관사 언하언을 붙이거나 명사 뒤에 s를 붙여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이 문장에서 주어 investor, 즉 투자자가 셀수 있는 명사이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an investor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품사 문제 두 번째 팁은 문장의 주어 다음에 빈칸이 있을 경우 동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주어 tourist 다음에 빈칸이 있으므로 동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빈칸 뒤에 명사 amazement가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동사 express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 자리가 비었을 경우 주어의 수에 따라 동사의 수를 일치시키는 것에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즉, 주어가 단수이면 단수 동사를 주어가 복수이면 복수 동사를 써야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주어 the president가 있고 목적어 all members of the committee가 있습니다. 영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빈칸에는 동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 the president가 단수이므로 동사 역시 단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단수 동사인 select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품사 문제 세 번째 팁은 submit, send, express 등과 같이 뭐뭐를 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오면 빈칸 뒤에 목적어, 즉 명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동사 show가 뭐뭐를 보여주다라는 뜻이므로 빈칸 뒤에 명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빈칸 뒤에 전치사 to가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명사인 resistance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빈칸 뒤에 명사가 있으면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형용사이므로 빈칸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동사 offer가 뭐뭐를 제공하다라는 뜻이므로 빈칸 뒤에 명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product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명사 product의 앞에서 product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인 reliable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품사 문제 네 번째 팁은 빈칸 앞에 언하언, 더와 같은 관사나 his, her, your 등의 소유격이 나오면 명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빈칸의 앞에 관사어가 있으므로 뒤에 명사가 나와야 하는데 빈칸 다음에 전치사 of가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명사인 variety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빈칸 앞에 관사나 소유격이 나오고 빈칸 뒤에 명사가 있다면 빈칸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빈칸 앞에 관사 더가 있고 빈칸 뒤에 명사 competition이 있으므로 빈칸에는 competition을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인 increasing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품사 문제 다섯 번째 팁은 명사 앞에 빈칸이 오면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단수 명사가 오면 빈칸에는 단수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와야 하고 복수 명사가 오면 복수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와야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명사 employee가 단수이므로 employee를 수식하는 형용사도 단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각각의 뜻을 가진 it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참고로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가 달라지는데 이처럼 명사의 앞에서 명사의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수량 형용사라고 합니다. 복수 명사와 함께 오는 수량 형용사로는 both, many, several, a few 등이 있고 단수 명사와 함께 오는 수량 형용사로는 each, every, another, either 등이 있습니다. 품사 문제 여섯 번째 팁은 주어와 동사 사이에 빈칸이 오면 동사의 앞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부사이므로 빈칸에는 부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주어 the result와 동사 indicate 사이에 빈칸이 있습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부사이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부사인 clearly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 경우 부사가 동사 뒤에서 동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동사 reacted가 있고 빈칸의 다음에는 전치사 to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목적어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응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react를 수식하기 위해 뭐뭐 하게라는 부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부사 positively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품사 문제 일곱 번째 팁은 will, may, must 등의 조동사 다음에 빈칸이 오는 경우 먼저 동사 원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조동사 may 다음에 빈칸이 있으므로 동사 원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빈칸 뒤에 명사 the report가 있으므로 빈칸에는 동사 원형인 complete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는 경우 빈칸에는 동사 원형을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조동사 must 뒤에 동사 원형인 follow가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follow를 수식하는 부사인 recently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품사 문제 여덟 번째 팁은 to 부정사의 to 다음에 빈칸이 오는 경우 먼저 동사 원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to 부정사의 to 다음에 빈칸이 있으므로 동사 원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빈칸 뒤에 its business라는 명사 덩어리, 즉 명사구가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동사 원형인 expand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to 부정사의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는 경우 빈칸에는 동사 원형을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to 부정사의 to가 있고 빈칸 다음에 동사 원형인 solve가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동사 원형인 solve를 수식하는 부사인 completely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품사 문제의 아홉 번째 팁은 be 동사, become, keep, stay, remain 등의 동사 다음에 빈칸이 오면 형용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동사 become이 있고 빈칸 다음에 부사 recently가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형용사인 comparative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be 동사, become 등의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는 경우 빈칸에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동사 become 뒤에 형용사 comparative가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형용사 comparative를 수식하는 부사인 highly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품사 문제의 열 번째 팁은 뭐뭐를 뭐뭐한 상태로 만들다, 유지하다, 두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make, keep, leave가 문장의 동사로 쓰이면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동사 make가 있고 목적어인 the ordering process가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인 complicate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뭐뭐를 뭐뭐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consider, find, deem 등이 문장의 동사로 쓰이면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동사 found가 있고 목적어 is new products가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인 useful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외에 동사들이 오면 목적어 다음에 주로 부사를 씁니다. 예문을 보시면 동사 handle이 뭐뭐를 다루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므로 빈칸에는 뭐뭐 하게 라는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 carefully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하는 필수 팁은 동사의 형태가 BPP나 ING이고 B와 PPING 사이에 빈칸이 있을 경우 빈칸에는 부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동사 is seeking이 있고 그 사이에 빈칸이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부사인 actively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형태가 has, have, PP이고 has, have와 PP 사이에 빈칸이 있으면 빈칸에는 부사가 들어갑니다. 예문을 보시면 동사 has increased가 있고 그 사이에 빈칸이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부사인 greatly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